우리는 괴물 가족. 인간들을 잡아먹는 아주 무서운 괴물들이지. 나와라 우리 괴물들이여. 오, 잉여맨 로블록스. 야. 난 그냥 괴물이다. 소파가 맛있어. 이 정도면 꽤나 무서운 괴물 가족이로구나. 자, 이제 사람들을 놀래키러 가볼까? 좋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아주 깜짝깜짝 놀라. 저기 사람 발견. 오, 놀래켜주자. 무섭지? 냠냠냠냠 물어뜯는 경. 냠냠냠냠냠냠냠냠. 우리가 안 무섭나? 어, 잉여맨 나를 발견한 사람 발견 즉시 제거! 저런! 잔인한 수가! 피곤하다! 아빠! 왜? 아 진짜! 왜? 아무래도 사람들이 저희는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그런가? 왜 안 무서워하지? 아, 나 알겠다! 나 이유를 알겠다! 뭔데요? 아무래도 우리의 모습은 문제가 없거든? 근데 우리가 무서운 펫을 타고 다니면 우리를 좀 무서워하지 않을까? 이번에 괴물 펫이 나오는 에그가 출시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럼 거기에서 무서운 펫을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놀래켜주자. 이게 바로 괴물 펫이군. 초위기 펫은 16%, 그리고 전설 펫은 4%. 뽑기 힘들겠는데? 별거 없네요. 4%밖에 안 되니까. 4%면 높은 확률이지. 자, 그러면은 데인저 에그를 구매해볼까? 몇 개나 사게요? 일단은 15개만 사자. 짱부자다. 오, 이 에그 정말 무섭게 생겼구만. 과연 이 에그 안에서는 엄청나게 무서운 어떤 펫이 나올까?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겠지? 무서운 가지구만. 난 가지가 제일 무서워. 부화시켜볼게. 과연 어떤 펫이? 오! 오! 하마다! 위험하지. 정말 무서워. 하마가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긴 하지. 아, 그치. 위험하지, 위험하지. 근데 이런 걸로는 사람들을 놀래킬 수 없어. 다른 거 뽑아야겠어. 뭐니? 우리 아이나 기간티카다. 기간티카는 뭔데? 와, 오, 무서워. 오, 파랑고리 문어다. 파랑고리 문어면은 이거 좋은 건가요? 어, 초희귀 펫이야. 이거 엄청 위험한 문어예요. 독이 엄청나게 세요. 아, 전설패 한번 보고 싶은데 전설패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나 너무 궁금해. 한 번도 못 봤거든. 자, 그러면은 우리 거기 가자. 좀 더 무서운 장소를 가야 된다고요. 오케이, 저 하늘 위로 와. 하늘 위 탑으로 와. 이야, 여기 분위기 제대로인데? 여기라면은 무서운 패시 나올지도? 과연? 과연 4%? 아니야. 나와라 기간티카. 내가 가자. 나와라 피라. 전설펫. 어? 어? 와, 아기? 신의펫 같아. 아기 이거 무섭다. 이거 소음펫 하나 또 얻었네. 이번에 더 위험하게 까본다. 밧줄을 매달고 부활을 누르고 뛰어내리면서 부활을 하는 거야. 이야. 어떤데? 어떤 펫이 나왔는데? 거기로 갔어요 레전더리. 아, 라이거야, 왜 네가 나오니? 아, 펫 좀 더 사올게. 세상에, 몇 개를 사는 거야? 와, 하나에 750원. 10개를 더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럼 나가는 속도 보세요. 아빠, 저희 집 파산하겠어요. 그니까, 얘들아 미안하다. 야, 미용실이 명당일 수 있겠군. 자,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뿌려줄게요. 좋았어. 나와라 레전더리. 어? 아기가 상했어요. 오케이, 여기서 5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미용실은 명당일 것인가? 과연? 오, 너랑 아기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아기 그만. 나와라. 어? 아기! 또 아기! 만들어 드릴게요. 아기 대잔치.
나 아기만 지금 8마리야! 이야, 메가 아기군요, 메기! 아, 그만, 그만. 기간지까만 6마리. 자, 마지막!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요. 검은색으로 만들었어요. 검은색 진짜 위험해 보이죠? 네. 이 마지막 하나는 신중하게 풀겠습니다. 위험한 정도로 가야죠. 마지막이니까요. 아니, 근데 아빠! 아니 100만 유튜버인데 설마 레전더리 안 뽑고 콘텐츠를 끝낼 셈은 아니죠? 아니 안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 30개째야? 위험해 보이는 하수구와 있군. 이쪽으로 가서 푼다. 그래 얘들아 거기서 구경이나 해. 여기서 데인저 에그를 풀어볼게. 느낌이 안 좋은데? 물이랑 같이 있으니까 악이 나오는 거 아님? 아님 아님 기간지카임. 아 하마! 물을 좋아하긴 해. 마지막 하나? 아이 뽑아야죠. 지금 딱 느낌 좋아. 10개만 더 봐요. 10개만 더? 자 5개만 더. 5개. 아빠 이번에는 VIP실에 들어가서 까보는 건 어때요? 역시 우리 딸이로구나. 아주 똑똑해. 여기서 하면 뭔가 느낌이 좋을지도. 갑니다. 과연? 오? 어? 오 새로 나온 수염술이다. 수염술이는 왜 수염술인 줄 아세요? 왜죠? 눈에 있는 문양이 수염이 난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수염술이랍니다. 대형 맹금류예요. 이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우리 아들 어디서 그런 거 봤니? 아 제 유튜브에 있어요. 김리아 유튜브 구독. 좀 잘해줘봐요 알한테. 맞아요 막 뽀뽀도 해주고 너무... 막 그래봐요. 아 여기 고기도 좀 먹여주고. 야, 고기 먹으렴. 콜라도 마셔. 콜라도. 물 적여가지고 하면 나온다 이제. 자 오케이. 데인저 에그에게 모든 주문을 다 걸었습니다. 나와라! 과연? 나왔다! 과연? 전설팬 나왔다! 아, 돌아와! 예. 제일 위험해 보이는 펫은 피라냐인 것 같아. 얘들아 나는 피라냐 타고 오늘 사람들을 좀 놀래켜주도록 할게. 너네들은 어떤 거 타고 사람들 놀래킬래? 아 저는 죄송하지만 전 스피노사우루스거든요. 야 이거 전설팻이잖아! 이걸 뽑았거든요 저는. 저는 그러면 스킬렉스를 꺼낼게요. 야 이거 또 엄청 희귀한 거. 야 이거 근데 전설패시죠. 이거 어떻게 뽑았어요 이거? 아 이거요? 이거 제가 명당에서 바로 한 번에 뽑았어요. 피자집이야? 아니요? 피자집에서 니가 아기를 그냥 아! 아 제가 뽑은 데 알려드릴까요 그럼? 그렇게 딱 한 번만 해볼까 그러면? 거기서? 딱 한 입만 해보세요. 리아가 전설패 뽑은 그곳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뽑고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개 남았을 때 여기 와서 뽑았거든요. 이 여기 이 불기둥 보이세요 지금? 여기 오, 이 불기둥. 오. 이 불기둥에서 뽑았거든요. 제가 또 뽑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네. 마지막에 뽑는 방법인데 에이. 1인칭을 한 상태에서 에이. 앞으로 보다가 부화기 누르고 뒤를 싹 보는 거예요. 불에 넣어야 돼요 알을. 알겠습니다. 자 불에 넣었고요. 자 1인칭으로 부화기를 누르고 뒤를 돌아본 다음에 천천히 보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가만히 있을게요. 자 부화기 눌렀고요. 자 뒤를 봤습니다. 서서히 뒤를 바라볼게요. 요 나왔나요? 요요 오 나왔어? 아니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나왔어? 오! 아! 안녕. 하마. 자 여러분들 오늘 1700 로벅스 정도 써서 네 아기 8마리 하마 6마리 와 아 전설패 왔나. 제일 공포스러운 건 확률이네요. 확률. 아니 이거 진짜 안 나와 얘들아. 이거 진짜 뽑은 사람들 대단한 거였어. 어, 미호도 하나 풀어본다고? 응. 그래 한번 해봐. 어? 미호 뽑는다. 내가 볼 때는 아기 아니면 하마야.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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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어! 아니 한 번에 뜬다고 이게? 아니 한 번에 전설패시 뜬다고? 우와 뭐야! 예! 아 뭐야! 와 진짜 완전 어이없어! 우와 아빠가 없네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하반데 얘네는! 자 오늘 또 오늘
대박이었네요. 미호가 한 번에 뽑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